네가 오죠? 여러분, 제가 뭘 준비했냐면요. 갑자기 뭘 준비했고. 제가 뭘 준비했냐면요. 짜라란! 뭐고. 제가 지금부터. 벌써 웃어. 망고인데 제가 어제 망고를 먹다가 이거 어떻게 말하지? 망고를 제가 망고를 먹을 건데 제가 아 배 아파 와 찍어야 되는데 빨리 제가 망고를 칼로 잘라서 이렇게 씨는 빼고 이렇게 갈라서 먹잖아요 근데 근데 칼이 없을 때 망고를 먹는 방법 아 씨, 나 못 찍겠다 이거 약간 고구마 까듯이 먹으면 되거든요 조심히 먹어야 돼요 진짜 이렇게 먹으면 칼 없어도 먹을 수 있거든요 이게 주의할 점이 뭐냐면 고구마를, 아, 고구마를, 망고를 먹을 건데요. 망고를 코 불어서 뜨거우니까 조심히 먹어봐야 돼. 아, 뜨거워. 이렇게 온도 측정을 하고. 아기한테 먹이려면 이렇게 대보잖아요, 그렇게. 진짜 뜨거워. 진짜 뜨거워. 근데 너무 달다. 진짜 고구마 맛이 나요. 어, 뜨거워. 아, 뜨거워. 여기도 조금 탔나? 어,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빨리 먹어볼래? 뜨거운 거 못 먹어. 뜨거운 게 맛있어. 뜨거운 거 잘 못 먹어. 근데,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좀 칼 없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망고를 맛있게 먹어야 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맛있게 하모니카. 될 것 같아 여기 군대 가면 될 것 같아 입천장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도 맛있으니까 끝까지 먹을 거야 저는 이런 거는 잘 안 뜯겨요. 안 뜯기는 대로. 아, 뜨거워.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어, 부러워. 이렇게 먹으면 칼 없이도 망고 먹을 수 있는 방법? 대성공. 이번 보라카이 와서 얻은 게 있다면 저는 이걸 터득했어요. 어머니까. 이제 좀 뜨거운 게 식어서 그냥 먹을게요.
아, 다 먹었다. 맛있나? 맛있는 호구마. 망호구마. 안녕.